예, MK 영화학원 2024년 7월 여름방학 특강 안내문입니다. 예, 7월 23일 날 화목팀을 시작해서 화요일, 목요일 수업을 듣는 화목팀과 7월 24일 날 시작하는 수금팀, 수요일, 금요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동영상 나중에 업로드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목팀은 51일부터 60일로 향해 갑니다. 수금팀은 60일에서 51일로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끝나는 건 8월 16일 날 계약하는 학교가 많은 탓에 수요일, 금요일 팀 수업을 월요일, 수요일 날 진행하게 된다. 요 주만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총 4주에 걸쳐서 한달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고, 혹시 어떤 학생은 이날 방학을 하게 돼서 못온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일정이 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강 안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능률복화란 책은 1일부터 60일까지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너무 방대한 양이고, 거기에 제가 붙이고 써주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예, 기본적으로 본 수업에 지금 중3 학생들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1일부터 30일까지는 본 수업에 내년 2월 말까지, 즉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30일까지 이 교재의 앞부분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 51일부터 60일, 즉한달 동안 10일 정도씩을 해소합니다. 겨울방학은 두 달이다 보니까 20일 정도를 해소해서 방학에서 30일 정도를 해소하고 본 수업에 30일 정도를 해소합니다. 방학 때 다루었던 이 부분을 본 수업에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예,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고등학교에 가면 중간 기말고사나 수능을 대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단어들로 이 교재는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제가 써주는 부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레벨의 단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업을 다 마친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있는데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단적으로 어느 학교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 학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일부터 10일, 이 교재에 1일부터 10일, 수행평가가 11일부터 20일, 이번 기말고사가 21일에서 30일입니다. 아마 2학기까지 하면 이 교재를 통째로 1년 동안 시험 범위에 집어넣겠다는 얘기라, 이게 다 끝난 학생들하고 아닌 학생들하고는 시험 대비할 때 공부해야 되는 양의 차이가 너무 크죠. 참고로 이 교재는 시험 대비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같은 경우. 왜? 다른 애들은 다돼 있고, 어떤 애들은 하나도 안돼 있는데, 그걸 따로 수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이제 보통 듣는데, 중학교 2학년 여름부터 듣는 걸 권합니다. 그래, 여기에 안내문의 뒤에 페이지에 보면은, 예, 중학교 1학년 학생도 참가할 수 있지만 권하진 않습니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너무 어려워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수업을 듣게 되면 너무 어려워서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참고로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작년 중학교 1학년 여름에 워낙에 평상시에 굉장히 잘하는 학생인데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수업을 듣고 있었죠, 그때. 아,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수업을 듣고 있었죠, 그때.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같이 혼재되어져 있는 무학년 수업이기 때문에 같이 시험을 봤는데 제일 시험을 잘 봤어요, 그 중1 학생이. 현재 2학년입니다. 몇달 있다가 그 학생 어머니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하면서, 요즘 어떻게 수업은 힘들다고 안 합니까? 라고 했더니만, 애가 평상시 공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여름에 했던 그 특강할 때 생전 처음으로 공부하는데 좀 힘들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이 수업 전에 그 학생이 지금 나갔었죠. 여기도 써 있지만, 예, 2학년 여름에 수업을 받은 학생은 그 다음에 여름, 즉 올해 중3인 여름인 때 이거 수업료 안 받습니다. 한번더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 1학년 때 수업받은 학생이나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 2학년 때 여름에 특강을 수강한 학생은
수업료 안 받을 테니까 화요일, 목요일 수업에 들어올지 수요일, 금요일 수업 들어올지 갖고 와서 수업 들어도 됩니다. 예, 무료로 합니다. 이건 한 번 들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영어 특강이라는 걸 해야지 중학교 3학년 때는 다른 과목 특강 때문에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몇 년에 걸쳐서 시행착오 끝에 중학교 2학년 여름과 겨울에 시작하는 걸로 일정을 잡아놓은 거고 이 학생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있는 학생들 중에도 2학년 여름에 이 수업을 들은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습니다. 2학년 여름에 이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볼래? 2학년 여름에 이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 예, 듣는 게 맞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하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너네 중학교 2학년 여름에 뭐 했니? 중학교 3학년 겨울에 뭐 했니? 그걸 물어봅니다. 별로 표정 안 좋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영어 단어 특강 한다 그러니까 표정도 안 좋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괴로운 상황이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본 수업도 그런데 뭐 특강은 두발할 나위 없죠. 내년 이맘때 돼가지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MK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이건 듣는 게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나하고 수업하는 학생들은 여기에 학년 이름 써가지고 이름 다 쓰시고 화목인지 수금인지 표시하시고 작년에 수업 받았던 학생은 동그라미 해오세요. 작년 출석부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됩니다. 어차피 근데 동그라미 해오시고요. 혹시라도 참가를 못하는 사람은 불참 인사는 여기 표시해오세요. 부모님께서 여기 이 부분은 부모님께서 적으셔야 돼요. 다른 과목 일정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3은 있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중2 때 해결했었어야지. 예,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과목 특강 일정이 아직 안 나온 학원들이 있어서 수학이든 과학이든 국어든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일정 이렇게 간다라는 거 안내문 드렸으니까 어머니들한테 갖다 드리시고요. 조만간 이거 신청서 가져오세요. 그럼 이 종이 봉투에 넣지 말고 그냥 이 종이를 그냥 첫 번째 종이를 그냥 통째로 가져오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기에 있는 설명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요게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험 봤던 펠 정리의 그런 컴펠, 익스펠, 프로펠, 리펠, 어필, 펄스, 임펄스 이런 것도 정리하는 거죠. 네, 프레스 정리에 그럼 그렇게 쭉 정리하는 거죠. 능률복과 교재가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십몇 년 전부터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고등학교 가서 유리하다는 거는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사진 정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고로 새학부모님 동영상에 능률복화 이거 사진 정리되어 있는 교재에 동영상 찍혀있는 거 있습니다. 새 학부모님 시청용이라고 하는 것이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4번 정도쯤에 그 능률복화 교재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사진 정리가 뭘 의미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요즘 연락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학부모님들 연락하시는 분들이 문법 특강은 없냐고 여쭤보시는데 문법은 특강하지 않습니다. 문법은 본 수업 시간에 한 9개월, 10개월에 걸쳐서 마더텅 3800제 3학년 거 기준으로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중3 끝날 때쯤에 해결하지 못하는 게 확실하니 어쩔 수 없이 특강을 만든 거지 문법은 평상시에 본 수업에서 합니다. 방학 때 문법만 살짝 빨리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법 사항이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여기 와가지고 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지 반문하게 됩니다. 예, 방학 때 문법 특강은 없습니다. 단어 특강 진행해서 요 동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